13년간 국내 준중형차 판매 1위, 2년 연속 전체 차량 판매 1위, 국내 준중형차의 기준을 세운 차, 바로 아반떼입니다. 베스트셀러. 여성들한테도 인기가 높은 차거든요. 특별히 오늘 여성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 등장, 야, 이거. 안녕하세요. 저분은 민연회의소 권보미 씨.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야수를. 네.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 레이서 권보미 씨입니다. 아름답죠? 카톡수에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하셨는데, 뭐, 소감을 간단히 한마디 해주시죠. 왜 안 불러주시나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늦게나마 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드라이버와 그 소비자의 중간 입장으로 제가 정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보미 씨와 함께하는 신차 분석. 왠지 느낌이 좋아. 한번 가볼까요? 네, 이동하시죠. 어쨌든 새로 나온 신형 아반떼 가솔린과 디젤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된 더 뉴 아반떼. 외관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앞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이 라이트야. 라이트. 요거. 이게 꼭 여자가 아이라인 화장한 것처럼. 아, 너무 예쁘게. 근데 이게 단순히 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볼륨감을 줘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 보이는 거. 네. 남자들은 그릴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이라도 바뀐 거에 예민하게 딱 캐치하시는데 여자들은 사실 특별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은 그릴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옆에 요 크롬 라인이 쫙 갑니다. 예리하신데요? 아, 여기 끝까지 가 있어요. 여기 끝까지. 역시 이게 차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고 그외에는 사실 뭐 바뀐 거 없잖아요. 저 얘기 말이에요. 외관은 크게 변한 부분이 없는데요. 실내 인테리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단은 시동을 걸어볼까요? 네. 역시 디젤이라 조금 소리는 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과거의 디젤 엔진보다는 딱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좀 줄었어요. 통풍구 위치도 바뀐 것 같네요. 통풍구가 전에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좀 생뚱맞았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무릎이 시려가지고 그게 원래 위치가 여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천장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요. 조금 답답합니다. 자, 뒷자리를 꽉 끼시네요. 아, 머리가 살짝만 점프하면 닿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닿죠? 네, 뒤로 기대해보세요. 뒤로. 이거 뒤로. 머리 딱 꼈어. 이거 꼈어. 이거 어떡하니? 이거 안 빠져. 최근 나온 디젤 엔진 모델, 과연 기존 아반떼 명성을 이어온 가솔린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전격 비교 테스트 들어갑니다. 먼저 자동차 성능 테스트.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가속 시간을 측정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녀 레이서가 대결을 펼친다는데... 저는 여성 레이서와 대결이지만 그래도 같은 레이서니까 이기긴 이겨야죠. 그래서 디젤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출력은 조금 낮지만 토크가 강하거든요. 저 가솔린 모델보다 10 정도 토크가 강해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는 디젤 모델이 빠르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디젤의 토크가 좋긴 하지만 가솔린입니다. 거기에 GDI 12마력이 높습니다. 대결은 해봐야 되는 거지만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쏘리! 뭡니까 이거? 아, 이게 왜 이래요 이거? 긴장하셨나? 야, 이거 웃긴다! 기어를 뒤에 안 넣고 N에 놔뒀어요. 아, 이런 식으로. 잘하셨어요. 이번 한 번만 봐드릴게요. 하나, 둘, 셋! 출발했습니다. 가속시간 테스트 결과.
디젤 엔진은 11.392, 가솔린 엔진은 12.08. 0.7초 차이로 디젤 엔진이 빠르네요. 다음은 민첩성 테스트. 레이서 곰보미씨 부탁해요. 과연 아반떼 디젤로 얼마나 이 슬라럼을 빨리 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가 슬라럼 하죠? 자, 준비됐으면 스타트 주시죠. 준비하시고 스타트! 날렵하고 안정적인 운전 솜씨로 테스트에 임하는 곰보미씨 너무 멋진데요. 그나저나 이거 결과는 15초 8분. 이야. 아반떼 디젤 모델의 민첩성 테스트 결과는 15초 8구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가솔린. 가솔린 모델이죠. 아. 자, 준비, 스타트! 아, 벌써 출발이 벌써 가벼워요. 다음 가솔린 모델의 민첩성 테스트 결과는? 이거 봐. 0.3초나 땡겼어요. 야, 15초 68. 아까 15초 98이었거든요. 네. 나란히 달리는 모습 보이십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직접 타본 권보미 씨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스타트할 때 딱 보니까 디젤 모델보다 가솔린 모델이 좀 더 빨리 움직이는 느낌 들었거든요, 스타트 때. 디젤 엔진은 앞쪽이 무거워서인지 좀 사실 차가 좀 잘 안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차가 잘 따라오는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지금 더 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이 조금 무거워서 안정감 있게 코너링이 됐다면 아, 핸들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핸들 조작이 좀 더 많았고 컸던 게 아니었나.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솔린 모델보다는 핸들링에서는 약간 불리하다. 엔진 무게 때문에. 대신 가속력에서는 예상외로 12마력의 정매도를 불구하고 디젤 모델이 제법